박세현 선수는 득점은 없습니다만 수비에서 상당히 활약을 하고 있는 1쿼터였습니다. 이제 2쿼터 출발합니다. 바셋 선수, 헤인즈 선수까지 두 명의 외국인이 모두 함께 뛴다. 이승현에게 연결하면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네, 바셋 선수가 시야가 굉장히 넓죠. 아, 사실 워낙 포워드진이 화려한 고향 오리온이기 때문에 가드 포지션에 대한 걱정을 했었는데 바셋 선수가 이 자리를 메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백순 선수보다 오히려 더 공격력이 있을 때보다 강해지지 않을까. 네, 조백순 선수는 자기 공격을 많이 보는 선수인 반면에 지금 바셋 선수는 국내 선수들을 굉장히 잘 살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올 시즌에. 아, 지금도 에미 선수 숙이면서 이승현에게 정말 입맛에 맞는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네, 뭐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패스가 들어왔죠, 지금. 네. 대통령 이전에 파울이었고요. 김지우에게 쏩니다. 스텝박스 이동합니다. 김지우 갇혔어요. 전태풍에게 직접 던집니다. 전태풍 3점차! 아, 2점으로 인정됩니다. 21대 14. 자, 김지우 선수나 송교창 선수도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에미 선수에게 나오는 그런 볼을 바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쿼터에 말씀하신 대로 하승진, 에미 선수 제외하고는 득점 다른 선수는 아예 없어서 그렇죠. 두 선수만 지금 득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단조로운 공격인데 국내 선수들이 좀 더 득점을 해야죠. 리얼라이언스 어렵게 올렸어요. 득점 성공.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고향 오리온 오리온스입니다. 네, 지금 라이온스 선수나 전태풍 선수처럼 공격을 해줘야 에미 선수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좀 공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버리고 에미 선수만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1쿼터 네. 마지막에 장재석 선수의 석점포인데 오늘 장재석 선수를 제일 많이 보네요, 지금. 장재석 선수가요, 지난 시즌에 석점이 한 시즌 내내 합쳐서 하나였거든요. 아, 올 시즌에는 벌써 그럼 할 거 다 했네요. 다 했습니다. 환영하는 장재석 선수였고요. 쿼터에 김선신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나와주시죠. 자, 이게 뭔지 보이시나요? 바로 고향 오리온스의 우승 반지입니다. 오늘 경기 시작 전에 고향 오리온스 선수들에게 우승 반지 전달식을 거행했는데요. 선수들은 아, 이제서야 반지를 구경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놀랍고 신기하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지를 그 누구보다 부러워한 선수가 있었는데 바로 새로운 외국인 선수인 바셋 선수인데요. 바셋 선수는 반드시 이 반지를 내년 시즌에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팀원들은 바셋 선수는 조잭슨 선수와는 달리 팀원들의 플레이를 잘 살려주고 있다는 큰 강점을 띄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바셋 선수 성품도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연습 경기 끝난 이후에는 재미있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선수들에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처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조잭슨과 이현민 선수가 떠날 가드진 이 새로운 바셋 선수가 잘 메워줄 수 있을지가 올 시즌 고향 오리온스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선신 아나운서가 이야기하신 대로 이 가드진에서 바셋 선수가 기대가 되고요. 지난해 전주 KCC가 정규 시즌 우승했습니다만 챔프전에서 우승했던 건 정규 시즌 3위의 고향 오리온이었습니다. 시즌 막판까지 정규 시즌 우승 경쟁도 치열했고 KCC의 기세를 고향 오리온 휠슨 감독이 잠재웠습니다. 그러면서 챔프 자격으로 올 시즌 임하게 되는 고향 오리온이었습니다. 이승현 선수도 감격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올 시즌 챔피언 자격으로 이 개막전을 치르고 있는 고향 오리온이 되겠습니다. 전주 KCC의 공격입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선수 코트로 복귀를 했고요. 장재석 선수가 통산 두 번째 3점수 성공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에미 빼줬어요. 리얼 라이언스 돌아섭니다. 페이드어웨이 리바운드 올려. 네, 에미 선수가 공을 갖고 있을 때 다른 선수들의 좀 움직임이 부족해요. 헤인즈에게 미스매치 상황 반칙으로 끊습니다. 자이트 투샷. 네, 워낙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김지우 선수가 당했죠 지금. 공 잡으면서 곧바로 돌아서 슛 동작으로 이어갔고요. 그러면서 자이트가 선언이 됐습니다. 아, 오늘 최일스 감독이 우승 반지를 끼우고 지금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약간 기죽이기 아닐까요? 아, 저런 장면은 보기 힘든 장면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 더 걸렸습니다. 2015-16 시즌 챔프전 우승이라는 현수막 또 하나 더 걸린 이곳 고향실내체육관이고요. 22-15의 스코어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까지 성공합니다. 스코어 23-15. 고향 오리온 여전히 8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 KC 쪽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고향 오리온은 초반 전반전 상당히 본인들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다 잘해주고 있죠 지금. 네, 이승현 선수를 경기 전에 김선신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대표팀 훈련을 통해서 살도 아주 많이 빠지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땠나요? 네, 일단 초반에는 팀에서 몸을 만들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대표팀을 가게 돼서 좀 이제 거기서 이제 훈련에 집중하느라 팀 훈련에 소화를 잘 못했는데 이제 대표팀 갔다 와서 이제 팀이랑 호흡을 맞출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100%라고는 자신할 수 없는데 그래도 개막전에 맞춰서 점점 호흡을 맞춰갈 생각입니다. 여전히 고향 오리온스 우승의 주축 멤버들이 건재합니다. 하지만 변화도 있을 텐데 본인이 생각할 때 올 시즌 팀의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작년에 화려한 개인기랑 공격 농구를 보여줬던 조재선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바세 선수가 새로 왔는데요. 조재선 선수랑은 좀 약간 다른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좀 저희 공격 농구에 좀 더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면 플러스지 큰 도움이 되는 선수입니다. 정말 전문적인 대답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개막전에 다시 한번 맞붙게 되는 전주 KCC 아마도 다른 팀보다는 훨씬 더 긴장감이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은데 선수들 어떻게 준비했나요? 네, 일단 뭐 개막전 경기이기도 하고 저번에 챔뱅이었을 때 저희 팀이 이겼는데 KCC도 그걸 알고 이제 또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방심하지 않고 첫 단추를 잘 깨야 되기 때문에 이번 개막전 경기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승현 선수 인터뷰였고요. 네, 김선신 아나운서는 농구장에 오면 앉아서 인터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문의 1패 옆에 앉아있는 김선신 아나운서고요. 석점퍼 김지 외곽퍼로 다시 5점 차로 점수 좁히는 전주 KCC입니다. 네, 김주 선수가 굉장히 자신 있게 올랐는데 지금과 같이 공이 나올 거다 생각을 하고 네. 미리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사실 김주 선수도 부상으로 지난 시즌 아쉬웠습니다만 이 선수도 외곽퍼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네, 3점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네, 히스를 흘렸습니다. 김동욱 선수가 미스매치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봤는데 전주 KCC의 볼이 선언이 됐어요. 네. 안드레 및 석점짜리 깨끗하게 리 안쪽을 향합니다. 이제 23-21 점수는 두 점차 석점포 두 방으로 순식간에 따라잡는 고향 오리온입니다. 에미 선수는 오늘 경기 다 뛰고 나도 체력이 남을 것 같아요. 상당히 쉽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수비자 반칙이 선언이 됐고요. 지금 김지우의 석점포, 에미 선수의 석점포로 23-21 순식간에 두 점차까지 따라붙은 KCC예요. 그렇죠. 굉장히 쉽게 하죠, 에미 선수. 헤인즈 선수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던졌습니다. 그리고 네. 2점 올렸고요. 에미 선수가 워낙 돌파를 잘하기 때문에 네. 헤인즈 선수가 그 점을 좀 신경을 썼죠. 아셋도 치지 않습니다. 석점포 웅수 26-21. 아셋 선수 막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패스도 잘 나눠주고 있고 네. 자기 공격까지 해주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첫 경기라 이름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만 상반된 선수가 꾸준히 나올 것 같고요. 송교창 리바운드 과정에서 헤인저 몸다툼을 펼쳤습니다. 네, 지금 송교창 선수가 사실 리바운드 굉장히 잘해준 겁니다. 파울이 네. 나왔지만. 네. 공격권 계속해서 고향 오리온 아셋 선수 석점포로 26-21. 아우, 쏘는데 점프를 한참 드네요. 그러니까 던지는 타점이 굉장히 높네요. 한참 올라가서 쏩니다. 네. 올 시즌 새롭게 합류한 외국인 선수 고향 오리온의 오데리언 바세 선수입니다. 네. 김동욱 선수를 빼두고 있는 출신 감독이고요. 바세 선수는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고향 오리온은 문태종 선수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바셋 페인트 스크린 걸어주러 나왔고요. 페인트에게 넣어줬습니다. 다시 바셋에게 이어줬어요. 그리고 석점. 이번에 넣어요. 오다리안 바셋. 또 한 명의 히트 나올 것 같습니다. 첫 경기라 사실 잘 모르겠지만 네. 초반이지만 슛은 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볼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정확할 것 같지는 않았는데 네. 네, 잘 성공을 시켜주네요. 이 선수가 올해 도미니카 리그에서의 석점슛 성공률은 37.7%였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석점 성공률 38.5%. 네, 잘 들어가는 선수네요. 퍼센테이지는 높았던 선수였는데 네, 볼줄도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원래 그 저희가 말하는 이상적인 포물선보다는 약간 낮게 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네. 잘 들어가는 선수네요. 제가 기록을 괜히 말씀드렸나요? 네, 이게 또 볼도 많이 안 회전도 많이 그러니까요. 안 걸리기 때문에 네. 잘 몰랐는데 원래 출신 좋은 선수입니다. 네. 보통 이 석점슛 동호인분들도 그렇고 아마추어분들도 회전 많이 걸리면서 높게 던지는 게 좋은 볼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렇죠. 공격 전지 캐시, 좋은 패스! 트랜덤킹까지! 리얼라이언스! 페인즈 선수가 잠깐 항의하느라고 백코트가 늦었는데 이점을 네. 전태풍 선수가 잘 활용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득점 올린 전지 캐시 씨의 속공이었습니다. 오데리언 바슨 돌아서면서 제쳐냈어요. 두 명의 선수를 완전히 제치는 바셋입니다. 아니 저렇게 돌파가 좋은 선수가 슛까지 좋으면 막기가 정말 어려운데 달렸어요. 이승현 바셋 끌어냅니다. 다음 패스 이번에는 패스로 연결합니다. 블로킹 파울. 조 잭슨 선수에 대한 향수가 이곳에 계신 고향 팬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빨리 잊혀질 수 있겠어요. 아 저는 지금 첫 경기지만 네. 바셋 선수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럼 네. 그 정도로 평가하시는군요. 네. 무리하지 않고 자기 공격할 때 공격을 해주고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헤인즈 선수나 다른 선수들을 살려주는 플레이를 잘 해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리온에 더 적합한 선수가 아닌가 조 잭슨 선수보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선수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런 선수들이 있으면 아, 나한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뛴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더 열심히 뛰고 네. 안 주는 선수가 치고 나갔을 때는 아, 나 안 주겠지 하고 좀 들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 바셋 선수 헨지 선수가 제 드리블 성공했습니다. 진짜 팔 굽네요. 네. 네. 상체가 굉장히 좋죠. 헨지 선수 뒤쪽에 보이는데 더 멀리 있는데 헨지 선수보다 팔이 굵습니다 지금.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점수는 9점 차. 9점 차까지 따라붙었었던 전주 KCC 그러나 바셋의 활약으로 점수는 다시 9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하승진이 투입됐습니다. 라이언스 김효범에게 에미 선수가 자리 잡습니다. 네, KCC도 하승진 선수와 라이언스 선수가 어떻게 할까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네. 네, 이 선수가 다 들어왔을 때 공격이나 수비에서 매끄럽게 돌아갈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헤인즈 선수가 이 막아서 수비하는 과정에서 두 손을 댔기 때문에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공격권 계속해서 전주 KCC입니다. 팀 반칙 이제서야 두 개째가 된 고양 오리온입니다. 안드레 및 석점 시도 길었어요. 리바운드 바셋 가로채기 연맨 긁어냅니다. 아 얕게 하죠. 네. 아미 완전히 열렸습니다. 석점 골반 리바운드 잡아내는 최진수입니다. 바셋 선수도 국내 이 단신 선수들의 긁어내는 거 리바운드 이후에 한번 당했습니다. 지금 바셋 석점 골반 리바운드 다툼 하승진이 따냅니다. 김효범에게 리얼라이언스 왼쪽 코너에서 반대쪽 길게 하승진 스크린 걸어줍니다. 스크린 반대쪽으로 해밋 밀고 들어와요. 공을 놓쳤다 잡습니다. 이현미 왼쪽 코너까지 연결 그리고 석점포가 날아갑니다만 백코드 맞고 떨어집니다. 아, 해밋 선수가 확실히 정상 컨디션은 아니네요. 해밋 선수가 스텝을 밟으면 국내 선수가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지금 확실히 정상 컨디션은 아니에요. 네.
바셋 높게 올립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승진 선수를 의식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워낙 또 신장 차이에서 우위가 있고요. 반칙으로 끝난 최진수 슛 동작 이전의 파울이었습니다. 네, 지금 KCC에서는 세 선수만 공격을 하는데 김여범 선수나 이영민 선수 조금 적극성을 갖고 공격을 해야겠죠. 네, 지금 최진수 선수를 한 번에 못 제치거든요. 네. 그만큼 정상 컨디션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원래는 이 선수가 뭐 단신 외국인 선수로 들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텝을 굉장히 길게 밟으면서 좀 빠르게 돌아서는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하승진 선수를 의식하는 모습이고요. 너무 크죠 하승진 선수. 거의 30cm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두 선수가. 네. 이 선수가 바로 오데리안 바세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죠. 2009-2010 시즌에 루마리아 리그에서 득점왕이었고요. 프랑스 B리그에서 올해의 가드로 선정됐었던 선수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리그에서 세컨드 팀에 선정이 됐었던 선수고 통산 해외 리그에서 9년 차의 베테랑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 베네수엘라에서 뛸 때 맥키네스 선수가 득점 1위 했었고 바세 선수는 득점 부분에서 3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시스트 기록도 경기당 평균 3.3개, 리바운드도 4.2개로 리바운드 어시스트까지 그러니까 올라운드 플레이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바세시였어요. 네, 바세 선수가 이미 뭐 평균적으로 했던 어시스트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오리온 선수들이 워낙에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패스하는 것도 훨씬 수월할 겁니다. 네. 그리고 현재 패설위원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몸이 정말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드치고 굉장히 몸이 커요. 지금 보면 185에 97kg였나요? 그렇죠. 네. 97kg의 저 정도 스피드의 가드다. 네. 아 이건 뭐 거의 못 막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또 한 번 사실 출신 감독이 외국인 선수 농사를 잘 짓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죠 외국 그렇습니다. 선수들에 대해서. 네. 올해도 바세 선수의 활약이 정말 기대됩니다. 네, 좀 궁금한 게 바세 선수가 이현민 선수가 맡았을 때는 사실 포스트업도 가능한데 그렇죠. 포스트까지 할 줄 아는지 사실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그럼 다 하는 거잖아요 정말. 너무 많이 하나요 그럼? 기술입니다. 트래블링이에요. 공격권 고향 오리온으로 선언됩니다. 지난 시즌 중반부터 트래블링에 대한 룰이 강화됐고 올 시즌 전에도 심판 설명회를 통해서 선수들에도 유지를 시킨 바가 있는 트래블링 규칙입니다. 네, 뭐 강화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불어야 될 걸 두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이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오데리안 바셋 김효범 선수 맞이하고 헤인즈에게 빼줍니다. 중거리 슛 찬스 깨끗하게 성공. 중요한 어시스트예요. 어시스트가 벌써 또 늘어났어요. 네. 평균 어시스트 이상 할 것 같아요. 네. 이현민 선수가 돌아섰습니다. 외곽에서 동료 선수를 찾습니다. 네, 나오는 선수가 없어요. 공을 지금 피해 다니거든요. 이현민 선수가. 네. 하승진 스크린 걸어줬습니다. 이현민이 반대쪽으로 최진수가 잡아냅니다. 건물 상황 에미세계 이공이 가요. 하승진에게 떨린 원한 거. 아 지금 피스를 흘렸어요.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입니다. 아, 노바 스킷인가요? 네. 아, 이게 사실 레이업으로 했다라면 그 전이었겠습니다만 덩크슛이었기 때문일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여기서 아, 정확히 잘 맞았네요. 네. 맞는 판정입니다. 에런 에인스입니다. 반대쪽 최진수에게 다운 패스 연결. 에런 에인스 하이퍼스트에서 안쪽 넣어줍니다. 이번엔 패스였어요. 그러나 득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승현 커딘 플레이 에런 에인스. 팀 플레이로 득점 만들어내는 고향 오리온 오리온스입니다. 36-24. 이제 전반전 남은 시간은 2분 28초. 안드레미 돌아섰습니다. 불발. 하승진이 걷어낼 때 파울입니다. 네, 오펜스 파울이 되죠. 공격권 고향 오리온. 네, 지금 이승현 선수가 잡는 거를 봐달라고 지금 하승진 선수가 네. 막사우트하는 과정에서 잡는데 왜 안 부냐 이렇게 항의를 하죠. 네, 아 지금 리바운드 과정에서 파울이면 루즈볼 반칙이기 때문에 팀 파울에 걸려 있는 전주 KCC 결국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이 제스처였어요. 네, 잡는 걸 좀 봐달라. 하승진 선수 문신이 좀 더 생겼네요. 아 그렇군요. 네. 네.
타이틀 러더는 이승현입니다. 왜 갑자기 한 말이죠? 무서웠어요. 36대 23의 스코어. 두 번째 전까지 성공합니다. 지난 시즌 이승현 선수 11점 2득점 평균 올려줬고요. 필드골 성공률이 무려 50%였습니다. 이현민. 에밀 선수가 이어받았습니다. 도움수비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전정규 외곽으로 빼줬어요. 이현민 선수가 라이언스에게 움직임 지시하는데 라이언스가 안 들어갔어요. 하승진에게 넣어줍니다. 아, 파울이죠. 네. 수비자 반칙. 이현민 선수와 라이언스 선수가 잠깐 좀 코트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동료 선수에 대한 움직임, 포인트 가드로서 지금 계속 지시를 하고 있는 이현민 선수인데요. 라이언스 선수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지금. 네. 사실 포인트 가드라고 하면 코트에서는 감독이고 사령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중재하는 모습의 김어범 선수인데 포인트 가드들이 선수들에게 이런 공격 옵션, 모든 공격을 패턴으로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의 말을 좀 들어줘야 되는 선수들인데 바로 패스가 갔어요. 그러나 전정규가 득점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이현민 선수 말 안 들으면 공 안 주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외곽 김효범. 리얼 라이언스 최진수 앞에서 팝니다. 두 명의 수비. 트래블링 선수. 아, 리얼 라이언스 선수가 국내 선수가 지금 수비를 하기 때문에 포스트업을 좀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너무 외곽을 고집하네요 지금. 네, 좀 많이 걷죠. 네. 네, 그러고서 네. 네, 너무 많이 걸어요. 여섯 발이었어요. 바세 선수가 긍정포 건너옵니다. 이제 전반전은 1분 33초 남았습니다. 헤인스 최진수 외곽으로 빼줍니다. 바세 다시 최진수에게 연결합니다. 오픈 찬 석점 불발. 리바운드 따내는 라이언스입니다. 가끔 안 들어갈 때가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바세 선수가 동료 선수 와이드 오픈 찬스 만들어주는 모습이었고요. 하승진에게 빼줬습니다. 하승진 던져요. 하승진의 석점포. 권총 세레머니 하승진. 아, 추승균 감독 표정은 안 좋거든요 지금. 아 지금 가볍게 맞서서 라이업이었습니다. 오늘 이 경기 계속 보시고 있는 분들은 대단한 장면 두 개 보신 거예요. 장지석 선수의 석점포, 하승진 선수의 석점포. 네. 거의 한 시즌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보통 한 번도 안 나오는 장면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막전부터 나오네요. 네, 마세 선수가 달리질 못하네요. 이승현에게 다시 잡았어요. 가볍게 득점. 인상 세 번째 하승진 선수의 석점포 성공이었습니다. 네, 세 선수가 동시에 공을 안 보고 지금 공격 진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5초를에 걸릴 뻔했죠. 헤인즈 맞고 나갑니다. 아로 바운스. 공격권은 전직 KCC. 21.2초 남아 있습니다만 분위기가 오리온 쪽으로 완전히 옵니다. 네, 선수들의 부상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KC 선수들이 매끄럽게 공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현민 에미 선수에게 길게 내줍니다. 이현민이 빠져나서 잡았어요. 리오 라이언스에게. 네, 이렇게 해줘야죠. 라이언스 에미 선수 외곽으로 오픈 찬스가 납니다. 석점! 아, 좋아요. 네. 작전 시간 요청하는 고양 오리온. 지금 김효범 선수 같이 적극적으로 좀 던져줘야 리오 라이언스 선수의 공격도 풀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라이언스 선수가 포스트업해 하면서 외곽에 동료 선수 봐주면서 찬스가 어찌됐건 파생이 됐네요. 그렇죠. 리오 라이언스 선수도 자기를 누가 막는지를 생각을 해서 플레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향 오리온에서 작전 시간 요청했고요. 오늘 장지석 선수는 통산 두 번째, 하승진 선수는 통산 세 번째 석점포였습니다. 사실 샤클락 여유도 있었거든요. 약간 최진수 선수가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하승진 선수가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너무 거리를 벌려서요. 아 정말 굉장히 깨끗하게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뒷립 맞고 들어가면 가장 좋은 석점포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표정이 안 좋아요. 놀라진 않으셨어요. 놀라진 않았어요. 약간 표정이 지금 승진이도 넣어주는데 지금 다른 선수들이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죠. 네. 하승희 선수의 권총 세레머니였습니다. 지금 은퇴할 때까지 저걸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장면인데 네, 오늘 나왔죠. 지금이 통산 세 번째니까요. 정말 예, 보기 드문 장면. 오늘 장대석은 통산 두 번째. 2년 만에 지금 3점 슛을 성공한 것 같아요. 지금 742일 만에 3점 슛 성공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개막전부터 풍성한 기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했던 풍성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고향 실내체육관 많은 팬분들이 오시고 있고요. 정말 열기가 뜨겁습니다. 뭐 지난 시즌 워낙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오리온 같은 경우도 이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네. 워낙에 성적이 좋기 때문에 아마 저 더 관심을 갖고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작전 시간 끝나고 선수들이 코트에 복귀했습니다. 11.3초가 남아있습니다. 과연 마지막 공격 성공하면서 전반전을 마칠 수 있을지. 네, 오리온에서는 장재석 선수를 이쿼터에 많이 아끼죠. 네. 계속해서 외국인 선수 두 명이 뛰고 있는 이쿼터입니다. 바세시 파이어 열었습니다. 안 들어가네요. 결국 이렇게 전반전 끝납니다. 41-29 고양 오리온이 12점을 앞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리온에서는 조잭슨 선수의 사실 공백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바셋 선수가 지금 플레이를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쿼터에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오리온에서 좋은 경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셋 선수까지 좋은 활약 펼쳐주고 있는 고향 오리온. 과연 후반전 어떤 경기 펼칠지 기대도 되고요. 코트에 김선신 아나운서가 최일승 감독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 있습니다. 나와주시죠, 김선신 아나운서. 네, 전반전은 고향 오리온스의 기선 제압이 완벽하게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멀리서도 감독님의 우승 반지가 좀 반짝반짝 거렸는데요. 우승 반지 힘 덕분일까요? 글쎄, 일단은 뭐 이 반지를 꼈으니까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외국인 선수인 오리온스 바셋 선수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뭐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했고 빠른 농구가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감독님의 첫 평가는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은 첫 경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이제 경기하는 부분은 조금 그 괜찮은 것 같고요. 경기의 템포 조절 너무 급하게만 하면 이제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조절을 해주면 더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오리온스 팬들은 오리온스만의 포워드 농구를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올 시즌 또 오리온스가 추구하는 농구 어떤 색깔입니까? 글쎄 뭐 저희 농구는 뭐 어느 팀도 흉내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바세 선수 합류함으로써 조금 더 스피드가 빨라졌고 시원한 외곽 슛을 바탕으로 경기를 저희가 펼치고 싶습니다. 네, 후반전 좋은 경기 부탁드립니다. 네, 최일승 감독 만나봤습니다.